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가 수종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현대, 롯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1조 6천억, 영업이익 2,326억 적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역시 코로나 여파로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물동량 기저 효과 및 컨테이너선, 벌프선 운임 상승과 신조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모두 수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드릴십 잔존가치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VLCC 열척 1조 1000억 규모 계약 수주로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하반기 수주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지속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성 회복 및 IB 부문과 이자익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국금융그룹 전체 보유 지분이 31.78% 2대 주주에 해당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이익 기여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 효과로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2020년 매출은 2조 7천억, 영업이익은 821억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해외 철도 중대형 프로젝트 생산 본격화 그리고 K2전차 2차 양산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말 누적 수주 잔고가 9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매출로 안정적인 매출로 시현될 전망입니다. 수소 추출기 제작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 내 수소 인프라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 주총에서도 수소 사업,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3대 미래 사업 영역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도 주목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 키워드 전문가 주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